안녕하십니까. 예스 이민 뉴스 김다연입니다. 한 주간 이민 소식입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10월 1일부터 거의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고 있는 아이사파르 수속이 훨씬 오래 걸리고 기각당할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내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 거의 전원에게 마지막 단계인 아이사파로 심사 시 인터뷰를 반드시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익스트림 배팅 행정명령에 따라 두 범주의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SCIS의 제임스 맥케이먼트 국전대행은 이메일 지침을 통해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전원 영주권 인터뷰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과 함께 난민망명 신청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터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무조건 인터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소요되던 심사 기간이 더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신청자들이 실제 영주권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10월 1일 전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변호사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열린 연례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불법 이민자 신분에도 주 변호사 시험을 볼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RT뉴스 네트워크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불법 체류자도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기준은 이미 7개 주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지침을 제공하는 결의안으로 적용됩니다. 변호사협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단순히 체류 신분 때문에 변호사가 될수 있는 기회가 거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결의안이 각 주에서 법으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결의안의 경우 강제력은 없으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보자가 서로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합법적인 자격증을 부여하는 각 주정부 방침에 대해 연방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예스 이민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